조금 저 뭐야 깜짝이야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지금 이 땅을 맹지 작업을 하려고 왔거든요 이 8,500평짜리 땅인데 여기 평택입니다 근데 맹지로 나와 있길래 맹지를 좀 풀어보려고 왔더니 다른 길을 찾는 가운데 산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 산소와 산소 사이를 우리가 뚫고 와야 되는데 봉분만 산소가 아니죠. 그 주변 몇 미터까지가 산소 봐야 되는데, 뒤에 울타리겠죠. 산소를 둘러싼 울타리겠는데, 거긴 다 산소의 고난입니다. 그럼 저쪽을 뚫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쪽을. 그 나무 몇 그루를 건드리고 오는데, 또 저쪽 산소가 간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따쭉 올라와서 도로를 내면 되는데, 그거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아니면, 저쪽 땅, 저쪽 그뭐 쳐져 있는 땅, 우리 땅이 아니죠, 저건. 닭장 같은 거요. 우리 땅이 아닌데 그걸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산의 경사도인데 제 짐작으로 볼땐 10도 정도 됩니다. 10도. 10도면 건축 허가는 충분히 나죠. 이런 것이 경험이 없으면 찍어봐야 돼요. 최에서 찍어봤지? 9도? 10도 안 되네. 9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 반드시 찍어봐야 됩니다. 15도 이상은 개발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을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까지가 우리 땅인데 여기는 큰 공사할 게 없어요. 그냥 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밀기만. 어떻게 밀어? 10도를 유지하고 밀어야죠. 그래야 전원주택 뷰가 나오니까. 전원주택은 각도가 없어도 나쁜 거야. 그럼 앞 건물 때문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남쪽인데. 그죠? 그래서 각도가 1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나무예요. 이게 1헥타르당 그 나무의 숫자가 과다할 때는 허가가 안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내가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나무도 아래 있어요. 그 가슴 높이가 눈높이를 보는 거야. 눈높이를 봐서 이 눈높이 이 정도 이 나무의 둘레가 20 센치부터 기준을 할때 우리한테 개발할 때 장애가 되는 거야. 이런 거다 굵죠? 그러니까 이걸 다 쉬는 거야. 쉬어서 1헥타르당 몇 번이 넘으면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500주, 300주 이렇게 되는데 넘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1헥타르라는 건약 3,020평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전체를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가 평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차 1헥타르라는 건 3,020평을 말하니까. 그래서 두꺼운 나무는 숫자가 적게 적용돼야 되고, 저 얇은 나무들 있죠? 10cm 미만. 저것도 또 따로 분류가 됩니다. 저런 것들은 3,000에서 5,000그룹 이상 되면 또 산림법에 어긋나게 돼요. 좀 복잡합니다만, 그건 내가 이제 사무실 가서 자세한 걸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규정을 봐서 산림 허가가 나고 안 나고 한다 이거야. 이거는 각도에는 지장이 없으나 도로와 이 임목 번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산소가 또 있네. 여기 산소가 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사진 한장 찍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 찾아가서. 자, 우리가 구태의 이렇게 어려운 임야를 골라서 왔느냐 하면, 옆에 막 소리 들리죠? 저 옆에 집들 보이죠? 저 집들 분양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저기가 250만 원에 분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27만 원이거든요. 토목비 다 해서 30만 원, 많이 잡아서 30만 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57만 원 아닙니까? 근데 250만 원에 만약에 분양을 진짜 할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무슨 일에서도 개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여기 점점 험해집니다, 좀. 조금 저, 뭐야. 깜짝이야. 이건 뭐야. 깜짝 놀랐네, 이건. 어휴.
사람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땅은 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두 발로 걸어가고 있죠? 네, 네 발이 아닙니다. 아, 이게 내가 왜 비틀거리냐면, 나뭇가지가 많아요, 나뭇가지가. 그래가지고, 막 딱딱 걸려요. 내가 숨이 찬게 아닙니다. 나뭇가지가 걸려서 그렇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이 넓은 거는 한번 갖고 못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또 가볼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간 허리가 여기까지 이 정도 높은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아, 여기서부터는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쫙 내려갔죠. 석축을 이 산을 보이시죠? 각도가 한반 정도 깎아서 그 밑에 나머지는 석축을 처리해야 됩니다. 깎아서 밑에 나머지 밑으로 내려보내고, 여기는 높으니까 내려보내고.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당연히 여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를 깎아내야 되겠죠? 깎아 밑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이쪽으로, 양쪽으로. 쓸만한 두께 나무들이 촘촘하게 되겠죠. 이건 임목분수를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옆에 거 개발원 팀 건축사 사무실 거기서 확인해 봐야 돼요. 상당히 많아. 이걸 허가가 안 되면 이 나무들을 팔기는 커녕 우리가 좀 써먹어야 됩니다. 우리 전원주택 질 때도 이걸 좀 가서 심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벌목하는 데 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m 이런 건 많이 듣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이거 써먹으니까 상쇄시킬 수는 있겠죠. 한 평당 3,000원인데 내가 한 그루라고 얘기한 건 이렇게 임목봉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한 그루를 쳐버려요. 한 평이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3,000원이면 8,000평을 할 경우에 얼마 들어요? 한 평에 3,000원 치면 2,400만 원. 그 이상 들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는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일단 산에 대한 탐색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향이고요. 향 좋습니다. 요번에 요번 파스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음번을 기다리느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입니다. 어저께 보고 왔던 경기도 평택시 8,400평짜리 임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구태여 이렇게 임야만 자꾸 골라서 하느냐? 여러분들도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급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데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서 이게 지금 오늘 한번 떨어져서 16억이 됐거든요. 16억이라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조그만 거밖에 못 삽니다. 조그만 거. 용산이나, 아니면 강남, 조그만 한 20, 30평대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올라요? 가격이? 한 10%, 20%가 1년 안에 오를 수 있는 장담이 되나요? 이건 막연히 오르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고정적인 땅값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사서,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값이 다섯 배 정도 뜬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사고 되나요? 아파트를 절대 경매로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옛날부터 강남이면 강남, 오르는 데만 오르잖아요. 맞죠? 차라리 아파트를 사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경매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연구해서. 앞으로 어디가 올라갈 것이냐,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전철 주고 매매를 사는 게 나아요. 아, 물론 현찰 다 없어도 되죠. 매매도 대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경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경매는 그냥 사면 5% 정도 싸게 살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살라고 경매를 하느냐?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올라갈 곳을 지정해서 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경매가 필요 없는 거지, 그거. 많은 분들이
아까 1,000만 원, 2,000만 원 남기려고 경매를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보기가. 이런 걸 사서 만약에 된다면, 허가가 된다면 5배 이상의 돈을 튀길 수 있는 거예요. 단, 이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내가 가서 얘기했지만 우선 각도를 봐야 돼요. 볼지도 모르잖아요. 이 각도 도대체 몇 도인가? 여기 힌트를 드렸듯이 그 기계가 있잖아요. 망원경이에요, 일종의. 그 망원경 가지고 각도가 다 나옵니다. 거리도 나오고. 그러면 사인, 코사인 아시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도 딱 해보면 나와요. 우리가 쌓아야 될그 벽이라든가 또한 축대라든가 그 높이가 다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축대가 1m를 쌓는데 높이가 5m고 폭이 1m야. 이거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 계산해가지고. 그다음에 업자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해보고 해서 그 금액을 다 뽑아서 해야 되는 거야. 어저께 내가 주유자상을 준게 도로. 도로가 없어요. 누가 방에 공작해놨어. 이걸 풀어야 되는데 보통 마무리 방해를 했겠어?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산소 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그쪽에 국어가 흘러가기 때문에 국어는 국가 거잖아요. 허가가 납니다. 국어를 통해서 그 산소 옆으로 뚫고 나오는 방법. 아니면 옆 닭장 같은 거를 약간 사서 한 2, 30평 사서 해결하는 방법 같은 거 어저께 말씀드렸어. 그다음에 수목 번수가 또 있죠. 수목이 굵은 거에 따라서 굵은 건 몇백 그루만 있어도 허가가 안날 수가 있어요. 몇백 그루라는 건 1헥타르당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야. 작은 나무는 뭐 수천 그루가 있어도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도 복잡해서 내가 그 평택에 전화를 해봤더니 평택은 평택 전체 임야의 본수가 평균이 됩니다. 그 평균보다 120%가 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야. 뭐 150%, 200%가 지금 너무 울창한 거 아니야? 그럼 허가를 못 내주고 120%만 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평택시의 조례입니다, 이건.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본수를 다 쉬었는데 평택은 또 전체 평균을 가지고 120%를 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다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귀찮아요?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럼. 귀찮으면 남이 안 하는 분야를 끝까지 뚫고 들어가서 했을 때 성취감도 있고 돈도 많이 버는 거지. 아파트 집 물론 여러분들은 아파트하고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잘 알아, 아파트를.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손이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해본 분야. 누가 다산 팔아서 돈벌줄 알았어? 그런 걸 남이 어려워하는 걸할줄 알아야 여러분, 꾼이 되는 거야, 꾼. 꾼이 나쁜 소리가 아니야. 꾼이 돼야 돼, 전문가. 자, 그럼 이제 도로 문제, 배수로 문제, 그 다음에 우수 문제, 수목 번수 문제. 이걸 전부 종합적으로 해결해 봐야 돼. 내가 어제 시간 나갖고 다 들렀어요. 5군데 정도 들렀는데 문 닫았어. 문 닫은 사람은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만큼 사업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죠. 토목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2군데를 만났는데 한 군데에서는 돈 문제 달래. 그리고 가르쳐 줄 테니까 돈 달래. 얄미워. 또한 군데는 자기가 하루만 시간을 주면 알아봐 주겠다.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20%밖에 개발을 못 하겠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 고가 높다는 거야. 뭐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본 거, 본 거겠지만 내가 볼땐 딱합니다. 전 이거를 100%다 내려고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어. 사람이 두 발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건다 하고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색하게 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20%만 장담하겠다라고. 그렇게 진실성이 약하면은 사업 못 합니다. 지금 파주에도 토목회사가, 저는 여기 파주는 잘할 거 아니에요, 제가. 파주 일산은 잘하는데, 토목회사가 한 수십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데가 딱두 군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죠? 특히 이렇게 내가 볼땐이 야타막한 임야도 개발을 못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떨어져가지고 1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파는 땅이 16억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나머지 토목공사가 3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멋있게 하려면. 평당 3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50만 원이 20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한 200에서 250에 팔잖아요, 옆에. 그럼 몇배 장사입니까? 50만 원 들여서 5배 장사야. 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땅은 내가 사죠. 토목공사 하는 회사하고 잡고 그 사람들이 그 나머지 토목공사는 합니다. 하고 팔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분배를 해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25억 이상이 들 것이고 난 16억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갑이야.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찾았어. 그래서 나중에 나눠 갖는 것은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게그 사람들이 6을 투자하고 내가 4를 투자했지만 난 거꾸로 내가 6을 갖고 그 사람을 4를 줄 수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내 돈을 다 들여서 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토목회사를 내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할 만한 곳을 골라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돈은 적게 드리고도 이득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내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려운 거에 도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고 귀찮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도전하지 않고는 꿈을 꾸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왜 노력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 노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요요스 말아가지고 남의 거 따먹는 거, 복권 사는 거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끝까지 뚫고 들어가서 해. 나도 지금 어저께 그 산에 올라가니까 밥맛이 오히려 좋더라고.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거는 그때뿐이고 내려와서 밥 먹을 때 되니까 밥이 엄청 잘 먹혀요. 뭐 건강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